이달에 나왔던 주요 뉴스들 좀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올해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 내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본 내용인데요. 반도체 등의 순이익이 두 배가 늘었다. 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증감률을 보면 매출 2% 정도 늘어난 반면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장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성장보다 훨씬 더 뭔가 효율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올해 1분기 이렇게 코스피 상장사들 실적이 크게 좋았던 것은 반도체 같은 이런 우리 대표 업종을 중심으로 상당히 수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 또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더해서 환율의 덕을 톡톡히 봤다. 이게 이제 이익폭을 이렇게 매출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높인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분기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역시 반도체가 되겠고요. 자동차도 괜찮았고 요즘 뭐 주가가 잘 나가는 전력기기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AI 관련 주들 또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과 음식료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 쪽도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업종이 좋았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도 갈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좋았던 이런 어떤 업황 상황들이 지금 2분기로 한다 특별히 이렇게 둔화되거나 꺾이거나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그런 어떤 업종들이 좀 달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뭐 1분기에도 좋지 않았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뭐 썩게 좋게 기대가 되는 게 없지만 기존에 잘 나가던 업종들은 일단 2분기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추격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 업종들이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그거를 리스크로 잘 삼으시면서 판단을 하실 필요는 굉장히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가볼까요?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던 순매수였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뭐 사실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고 주가도 뭐 사실 이제 8만 전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조금 며칠 팔았습니다. 사흘 연속 팔다가 어제 이제 나흘 만에 일단 순매도세가 중단되긴 했는데 외국인 지분율을 봤을 때도 1월에 비해서 5월 달에 2%포인트 가까이 많이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삼성전자를 팬해하던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 알아보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와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을 좀 치열하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선발주자는 SK하이닉스고 후발주자가 삼성전자인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루머가 시장에 돌았고요. 이런 루머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자 또 시장에서는 그 루머를 또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어떤 비확인, 미확인 루머는 결국은 확인된 팩트로 덮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경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2분기에 12단짜리 HBM3 제품을 양산을 하겠다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약속, 이런 어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루머들은 계속해서 증폭되면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주가에도 별로 도움이 될 이유가 없는 건데요. 이 HBM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좀 후발주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에 또 새로운 어떤 추진력이 되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HBM 부분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거의 근접하거나 아니면 넘어서거나 결국은 이게 유일한 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사들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횡재세 논의가 사실을 좀 다시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논란이 좀 있었던 얘기인데 횡재세 논의가 다시 정유사에 대해서 이 횡재세 논의가 다시 나온 이유는 정유업계가 올 1분기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고유가, 고환율 이런 덕을 톡톡히 좀 본 건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7배, 1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돈 너무 많이 번 거 아니야? 이를테면 그런 거죠. 너네들 기름값 오른 거 가지고 다 너네들 배만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다시 논의가 돼서 횡재세를 걷어야 되겠다라는 게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유사들의 입장은 되게 이제 크게 손사래를 치면서 완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였던 정제 마진이 올랐던 가격이 지금 정제 마진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많이 떨어졌다. 그다음에 정유사의 이익이라는 게 사실 고유가 고환율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일종의 천수다 또 형태인데 구조인데 지금 돈이 그렇게 벌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횡재세를 도입한 데들은 대부분 횡재세를 석유 시추 기업 같은 데다가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정제사에다가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일면 타당성이 없는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니긴 한데 다만 이 제도의 양면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횡재세를 도입을 해서 세금이 이익을 많이 했을 때 세금을 많이 거두면 나중에 이익을 많이 또 못 걸거나 또 적자가 날 때는 또 정부가 어떻게 보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을 이렇게 걷게 된다. 횡재세를 내게 되면 기업들이 또 가만 안 있죠. 어쨌든 이익을 최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가격에 이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그동안의 역대 사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결정을 할 때 꼭 유념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이대리 증권면에 있는 기사 준비했습니다. 짝짓기 줄줄이 실패하면 스펙 투자 주의보가 발동이 됐다. 스펙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되는 건데요. 이런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해서 이제 주식장에 우회 상장을 하는 일종의 하나의 통로였죠. 그렇게 하는 게 참 그동안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었고 또 좋은 회사로 이렇게 성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좀 다섯 번이나 스펙 상장이 좀 무산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진 스펙 7호부터 그래서 NH 스펙 25호까지 좀 다섯 개가 계속해서 지금 합병이 무산되면서 상장이 결국 안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작년에 있었던 파도 사태 이후에 이 공모주에 대한 이 상장에 대한 이 거래소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상장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지적도 많았습니다. 상장 심사를 너무 좀 쉽게 해준다. 그래서 상장이 돼서 좀 좋지 않은 회사들이 상장이 돼서 피해자들이 양산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긴 했었기 때문에 거래소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상장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런 갑자기 엄격해진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좀 흐트러진 것 때문에 이 상장이라는 본래의 제도의 취지가 좀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좀 약해지는 게 아니냐,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 이제 유망한 기업이 이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장이 돼서 자금을 많이 투자를 받아서 이제 좋은 회사로 자신들의 그 유망함을 실현을 시키는 게 결국 상장 제도의 큰 특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좋은 기업들마저 마치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은 우리 시장과 기업과 투자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나는 옛 말이 있듯이 요즘은 이제 정책에 있던 유연함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